강릉의 한 강아지 분양 가게에서 손님이 분양받은 지 하루도 채 안 된 강아지를 데려와서 내던졌습니다. 강아지가 분변을 먹는다면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. 내던져진 생후 3개월의 강아지는 결국 이튿날 숨이 끊어졌습니다.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9일 오후 강원도 강릉의 한 강아지 분양 가게. 한 여성이 가방에서 강아지를 꺼내 가게 주인 오모 씨를 향해 던집니다. 7시간 전 이 가게에서 50만 원에 분양받은 생후 3개월 된 물티즈입니다. 여성은 강아지가 분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. 이에 오 씨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는 만큼 며칠 지켜보자고 답했습니다. 하지만 말다툼이 계속됐고 흥분을 참지 못한 듯 여성이 강아지를 내던진 겁니다. 환불 해주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. 그렇게 어이가 없어서 저도 좀 놀랐어요, 사실은. 오 씨의 가슴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진 물티즈는 결국 이튿날 새벽에 죽었습니다. 원인은 뇌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추정됩니다. 밥도 잘 먹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집에 데려갔는데 그날 한 10시 이후부터 애가 이제 뇌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. 일단 구토 증상이 있었고 마비 증상이 있었고. 이 사실이 SNS에 공개되자 명백한 동물 학대라는 네티즌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. 여성은 두 달 전에도 이 가게에서 분양받은 몰티즈 3마리 가운데 1마리를 환불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고소와 관계없이 여성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. YTN 송세혁입니다.